저희가 데뷔했을 때 데뷔 앨범이 되게 안 됐었어요. 이제 저희 멤버들 이제 다음 앨범을 이제 열심히 하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멤버가 이미 회사랑은 얘기를 다 끝내놓고 저희한테 탈퇴했다고 통보를 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앨범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방송 활동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케이블부터 해서 고정이 한 개씩 생기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입학해야 돼요. 근데 수능도 보고 실기시험도 다 준비해서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. 그래서 또 결석한 것 때문에 사무처에 가서 아 제가 방송 스케줄이 좀 있어서 학교를 빠지는데 이게 어떻게 좀 성사가 안 될까요? 여쭤봤는데 거기 사무실 여자 직원분께서 저한테 아 학교 방송 부원이세요?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그룹이다 보니까 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못 떴다는 걸 부각시켜서 이렇게 좀 뭔가 웃음 포인트를 만들려고 이제 발표도 안 된 노래인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부르라고 시키고 이게 막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막 어, 너는 안 유명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애증인 것 같아요. 다른 걸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이런 관계를 저와 카라라는 이름의 그 관계를 너무 사랑에 맞지 않아요. 정말 뭘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사랑에 맞지 않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 바닥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도 그 카라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. 어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싫은 존재예요. 동시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카라의 5년은 스펙타클이다.
weakness for now. What makes me suffer for a lifetime is there any way to be made whole again? If I'm here with you, then fight for gifts by the strength I never had. All my scars forever.